5.18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누적 관객 수 1,035만 명을 기록하며 올해 첫 1,000만 관객 영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화가 흥행을 이어가면서 5.18과 위르겐 힌츠 페터 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힌츠 페터 씨의 기록물 전시회에는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힌츠 페터 씨가 촬영한 기록물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했던 여권과 수첩, 안경, 카메라 등도 공개됐습니다. 5.18이라는 것에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고 책에서만 읽었는데 그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뭔가 더 마음이 와닿고 민주주의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영화에서 실제로 쓰였던 택시를 비롯해 다양한 소품들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5.18을 겪었던 노년의 택시 운전사들은 전시된 택시를 관람하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택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을 도망을 시켜주고 계엄군들이 쫓으니까 얼른 택시에 타라 하고 피신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택시 운전사의 기록적인 흥행이 이어지면서 5.18의 사소한 흔적들에도 관심과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